망쳐 타이 빨리 하모니가 하모니가 하나의 더 변경까지 지금 해내 전부 남아있다 니 구둥이 날 더 피참이 아름답게 맞춰 차라 니로 내가 내 신비 자리 깨어바른 만큼 말 그대로 네, 내일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나.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내일로 미뤘는데 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내일의 저고 오늘의 저는 내일의 저를 상관 쓰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늦게 자고 어차피 내일이 제가 피곤한 건데 지금 제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겠다는데 제가 영화 더 하나 보고 싶다는데 네, 누가 저를 말리겠습니까? 직업이 뭐세요? 수많은 일을 하지. 근데 일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야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지금 생긴 기분이거든. 이제 그렇죠. 영어는 중학생 때 땡땡땡땡 몰라요 때문에 도망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짠. 삶의 무게 인생의 어른은 딱 두 번 됩니다. 중2 때 과정하고 아~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맞아요. 네, 딱 두 번 되는데 삶의 무게. 그때 삶의 무게를 한번 느끼고 네, 한번 도망치지 않았나. 아~ 본인 얘기 아닌가요? 컵 아래에 보면 본인이 만났던 차의 이름인 것 같아요. 선우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저는 활기차. 아 활기차. 네. 활기차는 움직이는 것이 귀찮고. 너무 너무 딱딱 맞아요. 이건 소름 돋는데. 네 우리 팀 내돈내산 음식 스틸러. 자 과연 누가 될지. 하나 둘 셋. 잡았다. 처음 있습니다. 항상 뭔가 생각 없이 많이 먹어요. 숙소에서 요리를 좀 잘해 먹는 편인데 선우가 꼭 이제 요리를 할 물만 받으면 이제 낌새를 차리고 와요. 와서 이제 형 뭐 먹으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네.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선우. 다 뺏어 먹어요? 네, 네. 맛있다고 하면서 뺏어 먹어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분은 좀 좋아요. 괜찮네, 이거는. 그렇죠, 예. 네. 근데 뺏어 먹으면서도 맛없다는 애들 있다니까. 네, 그렇죠. 그건 진짜 아니죠. 그건 이해, 예, 예, 예. 선은 지켜요. 그럼 여기서 번외 질문으로 왜 전기세도 있지만 샤워할 때 물을 그냥 그렇게 해? 예? 아. 물 스틸러. 그저 선우예요. 선우, 아 선우. 그저 선우예요. 선우, 아 선우. 선우가 제일 우리 집에요. 이게 모든 게 선우예요. 거실에서 씻고 있으면 안방에서 세 명이 씻고 나와요. 샤워하고 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혹시 외출할 때 에어컨은 끄고 나가세요. 샤워는 짧게 하세요. 네. 자 이제 만져야 되겠네. 가자, 나 어지러워. 안내 여기인 거 가위바위보. 아 근데 세 명이 다 나왔어. 야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 그 지금 물만 준비했어요. 아 왜냐 나 진짜 너무 심신이 미약해서 그래요. 개미도 못 밟아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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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안 할 수 있어. 야 소라야 너 프로야 프로야. 너 더 보이지잖아. 더비. 아 왜 그렇게. 아, 아니야 차라리 다 먹어. 맞아. 어 입에 붙었어. 자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자,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예! 하고 사이드에다가 드시면 됩니다. 이거를 날개를 이렇게 딱! 이건 집에서 하기 정말 쉽겠네요. 여기 운동을 하면 좋은 게 뭔지 알겠어요. 여기에 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마도 예전에 여기 항상 걸어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항상 어머님을 근데 네, 맞아 왔어. 맞아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너 거야. 내 거야. 내 거인 이유를 나부터 말해도 될까? 그래. 나는 여동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동생을 주려고 샀었어. 봐봐 나는 이거 소리 나기도 할 수 있어. 아니 이거 똑바로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건들면 소리 난다며. 아, 아 두 번째야. 남동생 사투리 섹시. 누나 일어나 싫어할게. 누나 일어나 싫어할게. 일어나 싫어할게 누나 내가 밥 해놨어.
누나 일어나. 아, 누나 일어나서. 발디 건 뭐 발디. 누나 일어나. 발디 건 뭐. 아, 일어나서. 어이. 아, 곡 차려놨을까 일어나서. 이 정도 했으면 여러 분 좋아하지. 뭐 지하하고. 맞아. 엄청 똑똑하고. 나도 그 느낌. 좋아요. 네, 저는 동물 영상도 보지만 음식. 현지형 같은 경우는 제가 맞아요. 발음보다는 솔직히 먹을 때가 더 행복한데. 그렇죠. 전에 푹 빠져 있는데 원래 컴퓨터로 하는 게임인데 핸드폰으로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선우 marry me. No.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가 뭐야? I think about it. 그러면 나보다 비가 먼저 그녀에게 다하니까 지금 너한테는 다는데 나는 못 다. 얼마나 슬픈 거예요? 어떡해? I miss you, but I'd rather be alone. To keep me from heartbreaks and days. The doctor says I'm dying. All the shit days, mistakes, I'll be fine. I've been miserable. And it takes forever. And to break it better. You keep me close. 그래서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랩 뭔가 플로우랑 곡을 만들 때 짠 다음에 그 녹음을 안 해놓고 딴 데 하잖아. 그러면 그 좋았던 그 플로우가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이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쪽 꼭 찍어야 돼요. 뭐 무슨 생각이에요? 그 생각? 아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당연히 로맨스이고요. 로맨스가 들어간다면은 액션도 좋고 코미디도 좋고 멜로도 좋고 판타지도 좋고 다큐도 좋아요. 그러니까 로맨스만 있으면 돼요. 설레지 않으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주인공 캐릭터는 갑툭튀일 수도 있는데 네, 주토피아의 닉. 그 능글맞은 성격과 그리고 의리 있고 네, 뭔가 그런 좀 멋진 좀 반전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멋있게 이렇게 했어요. 닉. 근데 솔티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사랑 얘기하면 다 달달하잖아요. 솔티란 제목도 그렇고 그 사랑에서의 뭔가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사로 접근한 게 난 되게 새로웠어요. 야, 이 떡 제대로 했다. 야, 이 떡 제대로 했다.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방송이에요. 얘기해 주세요. 진짜 제일 무서운 거 하나 알려줄까요? 네. 이거 봐봐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뭐해. 이거를 이제 어쨌든 에릭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뭐 에릭한테 이제 돈을 받고 폰을 고친다. 야! 저 이 핸드폰을 몇 번을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가 몇 번을 찾아줬는지 진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핸드폰 때문에. 이 핸드폰이 안 고장 난 게 이상한 거예요. 이 핸드폰이 안 고장 난 게. 아직도 켜지고 있어. 아직도. 계속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진짜 저 요즘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선은 맞아요. 선우 진짜. 아니 근데 그 저는 이제 카드도 잃어버렸었는데 카드 잃어버려서 이제 분실 신고를 했죠. 그리고 카드가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안 돼서 그 카드 또 잃어버렸어요. 아니면은 그 폰을 나한테 줄래? 알았어. 왜냐면 말도 안 해주네. 나빼 나만 재밌어. 둘은 재미없어. 아 근데 뉴 휴대폰 바꾼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뉴 그거 갖고 가지면 되겠다. 또 사치를 부려! 와 진짜 대단하다 형.
윤이 진짜 최고예요. 아니 뭔 소리야. Flex all day, man. 왜냐면 그게 아니 선물 립밤 못 써. 너 립밤 안 쓰지? 아니야 나 얼마 전에 샀는데 잃어버렸어. 제이콥형 가는 거 맞고 에릭 뭐 하는 거야? 움직여! 그렇지! 공간을 만들란 말이야! 아! 그렇지! 움직이란 말이야! 볼을 넣으란 말이야! 힘내란 말이야! 스위치! 아! 뭐야 너무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오케이! 읽어줘. 화만 내면서 살기. 그리고 어떤 일이든 웃으면서 살기. 네, 나는 화를 왜 했냐면 화라는 감정을 내면서 나는 따뜻한 말만 할 것이오. 전공해! 감기 관리니까 따뜻하게 입고 걱정되잖아! 바꾸어. 대결 진짜인가? 자, 잠시만요. 자, 설명. 혹시 되게 끔찍한 안건. 저는 안 보겠어. 선우 분명해. 그만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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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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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건 고된 싸움으로 인한 흉터.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았어, 그때? 모든 게 짜증났어. 산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산에 내려가서 사진도 찍고. 안내를 시키고! 선우 다섯 명 두 명 다섯 살 선우 이렇게 해서 다섯 살 선우가 되어주시오. 응, 예. 여보세요? 안녕? 안녕? 잘못 보셨어요. 세게 나오네요. 우리가 거지 말아봐. 우리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기다려봐. 안 달라서 올 거야. 누군지 모르지만 이 팀은 이겨. 우리가 배려를 하자. 팀은 이겨야 돼. 꼭 이긴다. 여보세요? 안녕? 안녕? 솔직히 말해 우리가 또 안 갈까 봐 겁먹었지? 그 술래지만 아닌데? 어? 우리 어디 최 씨세요? 최 씨 아닙니다. 어? 무슨 씨죠? 비타민 씨. 샵 어디야 샵? 오 샵. 지금 제 이름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파샵. 파샵. 이래 대... 하... 야.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년도생이니? 61년 소띠. 왜 한숨 쉬어? 많이 힘드니? 실제 팀 이름을 이구동성으로 한 번에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럼 그럼 얘기해 줄게. 하나 둘, 셋!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 셋! 아. 베리베리 맞죠? 베리베리 맞죠? 로드 투 킹덤 출연팀 한번 예상해 본 팀들 있니? 있으면 한번 말해 주겠니? 일단, 더 보이즈 상현. 어? 주연. 어? 에릭. 어? 더 보이즈 선우. 나 말해줄까? 어. 아니 뭐. 왜 그래? 근데 이것만 알아줘. 너희 팀은 꼭 이긴다. 우리가 너희 팀은 꼭 이긴다. 그것만 알아줘. 야골드구나. 아니야. 야골라서 그렇지. 방송에서 보자. 어때 기분이? 너도 여기서 뛰어야 되잖아. 와, 아, 괜히 한다 했다.
굴러. 넌 할 수 있어. 파이팅. 이거 장난이 아니라. 배터리 배터리. New battery, I need a new battery. 아, 그치, 그치. 항상 그런 거 좋아. 좀 더 왔다 갔다 움직여도 좋아. 와, 이게 진짜 다르긴 다르구나. 진짜 맞아, 맞아. 조심. 일단 믿어. 아, 믿지. 아, 믿어. 첫 번째, 1차로 가야 될 거 같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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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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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이제 다리를 달라. 뭐야? 잡을 때도 근데 그거야. 근데 너 왜 이렇게 애라고 있던 거지? 아니야. 서로가 진짜 애라고. 난 저기 위에서 떨어져야 하는 멤버가 선우거든요. 얼굴이 단단히 굳어있어요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야 쌤이 보여줬다 진짜. 네? 할 수 있겠어요? 야 잘한다. 나오면서 그래서 살짝 뒤로 누워. 자 이제 발 뒤로 풀고 머리 위로. 지금 몇 개 해줘 형이? 아요? 선생님 솔직하게 몇 개 해줄까?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와. 오, 이거 배려심 봐. 아니, 달라, 이게. 네. 그 마음의 스웩이 깊이가. 있네요, 친구가 굉장히. 준비,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개! 열세개! 잠깐만! 어, 열네개! 열네개! 와! 선우에 안 추워라고 하는데, 선우는 추위를 안 타요. 모르겠어. 추위를 안 타는 건지. 근데 추운 걸 좋아하는 건지. 네. 근데 4월 말에 패딩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이상해. 맨날 반팔 뒤에 패딩 입고 선수. 선우는 진짜 반대예요. 선우 요즘 벌크업 하니라는데요? 벌크업해요? 선우 운동 진짜 싫어하는데요? 저 운동 진짜 죽어도 안 해요. 녹음실 비하인드 어떠신가요? 녹음실 비하인드? 녹음실 비하인드가 뭐가 있겠어? 저희가 녹음하는 걸 찍어달라. 녹음 잘 안 돼갖고 막 화나 있는 거. 아 그런 거라면 자신하죠. 아!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선우는 녹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에서 하루 종일 이래요. 검정 아우라가 나와요. 선우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없어요. 그냥 가방 안에 들고 다니는 게 없어요. 저희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선우 가방이 아무것도 없는지. 선우는 그냥 가방은 잠결에 가방, 들고 네. 나오는 거. 잊어버리지 마.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방. 왜 그걸 자꾸 듣고 나가는지 위험감수를 왜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우 진짜 선우는 가방 들고 다니면서 안에서 꺼내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들고만 다니는 가방? 왜 그러지 진짜? 그런 가방이 항상 있어. 또 차에 놓고 내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안무 레슨을 하고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왜냐면 안무 레슨 전에 스케줄 꽉 차서 딱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텀이 나서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밥 위에 스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스팸 자국만 있고 스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도시락이 있었는데 두 개 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찍어서 올렸죠. 저희 단톡방에 이거 누구냐? 누구예요, 이거? 이랬더니 선우가 와 진짜 나쁜 놈이네 이러고 나갔어요 카톡방을. 어떤 얘기 했냐면 패딩 입어라 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선우 보세요. 얼마나 당당해요. 이 친구는 그냥 패딩 입고 싶을 때 입어요. 여름에도 패딩 입는 친구예요. 선우 어떻게 자냐? 그리고 선우가 제가 선우 어떻게 자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자냐? 아, 머리가 자, 이게 마스크잖아요. 선우 절대 어떻게 자냐? 이렇게 자요, 선우.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 선우는 항상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자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자요. 별명은 광합성, 밤, 광합성, 너구리, 밤, 초코푸들, 너구리, 초코푸들, 밤톨, 키캣, 킷캣, 초코, 아, 초코, 초코. 그냥 갈색이고 동그란 거 다 재우라고. 취미? 취미는 네, 이제 뭐 작성. 영화 보기. 잠깐만요. 자, 네. 아, 그러니까 영화 보기 손. 아, 내가 이거. 아, 손도 잘 잡아요. 그 손가 센스가 넘쳐요. 맞아요. 그 네. 스트레스 유쾌해. 안 받는 타입. 네,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애기 한번 보여주시죠. 가장 아끼는 물건이요. 노트북. 어 맞아요. 오, 노트북. 이어폰? 가사가 다 거기 있으니까. 이어폰, 노트북 맞아요. 그거 노트북 없어지면 저는 큰일 나요. 네, 온갖 노력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 저 알았어요. 정답! 야, 신중하게 맞추세요. 어, 이거 우리 멤버가 없는데요? 노트북이다. 어, 옆이? 아! 솔직히 알았어, 솔직히. 이거 모르면 거짓말이지. 하나, 둘, 셋. 선우! 아니. 점이 나쁘지. 이게 A급 전이죠. A급. 옆 멤버들 중 가장 재미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우가 아닐까. 왜냐면 말을 할 때 약간 센스가 있어요. 말을 잘한다? 네, 말을. 보니까 왜 재밌는지 알겠네요. 자, 분위기 잡아주시고요. 액션. 이빨 빼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성공!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이거 시작된 거 선우 씨 몇 개쯤 더 보여주시죠? 자, 아니 영기 엄마가 마트에서 호구마 호구마요? 호박꽃,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저희에게는 숨겨진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메인 래퍼 내보내겠습니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용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고구마예요, 어머니. 그래, 호구... 호구마요? 호박고구... 그래, 호박고구마! 오, 예, 아버님. 좋았어. 뭔지 알아요? 이거 이런 거 되게 상상하는 거 재밌어요. 혼자서 노래 같은 거 틀어놓고 어떤 상황을 그냥 혼자 만들어서 그냥 제가 그 거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혼자서 막 이렇게 상상해요. 노래 틀어놓고 그러면 진짜 재밌어요. 오케이. 한번 아. 맛있어? 귀여워. Thank you. 옷 조심하세요. 자, 선우 씨 어때요? 어 뭐야? 나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리잖아. 잘 어울리겠다. 진짜로 원래 이거 검정띠 입어야 예쁘거든요. 어? 한번 해봐. 이건 이거 저보세요. 이거 없어요. 맞아. 아니 팔을 이거 걷어야 돼요.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어?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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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야? 진짜? 뭐야? 야, 뜯었어! 쌤, 그건 좀 아니다. 이건 어디 건데? 비싼 거야? 아니, 비싼 거, 싼 거면 그렇게 되는 거야? 머스타드는 뭐야? 머스타드. 그러니까 머스타드 소스. 그러니까. 아, 너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아, 니 이거 엄지발가락에 너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지금. 제가 봤다고요. 미안. 어우, 얄미워. 네. 뭐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너, 너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온 거야. 그래? 딱 재밌는 얘기 딱 그러면 한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숙소 팩? 아니 팩 얘기는 하지 말자. 오케이. 왜? 너 지켜줘. 했어. 팬분들도 다 아셔. 아니 너무해요. 이거 팩을 일반 사람들은 팩을 쓰고 쓰레기통 버리잖아. 근데 선우는 여러분 진짜 누워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냥 슝! 선우야 하고 벽에다가 붙여놔요. 그게 한두 개까지는 하 재밌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콜라주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거실 첫 장까지 좀... 아 맞아. 야 너무했다. 너 봤어? 어. 봤어 두 장. 너 그것도 내가 산 거야. 이거? 케빈 먹으라고 산 건데. 괜찮아? 팩 때면 용서해줄게. 알았어. 너 내 방 팩 뜯어야 돼 그러면. 네 거야? 네 방이 어디 있는데? 내 방 문! 대체 어디로 갈 수 있어? 아 문! 너 대단하다. 뭘 이렇게 칭찬해. 아 근데 나 대신 기대해. 나 이쪽도 먼저. 내가 뉴형이 방에서 뭐 보고 있는 소리 나면은 언제? 팩을 떼서 기대하면서 탁 던지나? 그럼 소리 나와. 그러면은 뉴형이 들었을까? 이거 듣고 나올까? 너무 재밌겠다 해서 혼자서 운동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방 주인 엄청 화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와의 비밀입니다. 보시죠. 다 묻혔어요. 역시 선우. 네? 어 냄새! 봤어. 봤어? 아유. 아유. 어 왜? 시키려고 했는데 뉴한테 전화 세 통 와 있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여기 연결해 줄게. 아유 잠시만요. 아유. 네. 선우야. 네. 뭐 하는 거야? 아. 선우야. 너희 친구로서 한마디만 할게. 해봐. 숙소 올 생각하지 마. 민방이. 어떻게 할 거야 내 방? 진짜 시간을 되돌린 듯이 하고 갈게요. 더 깨끗해질 수도 있어 형. 아 무서워. 케빈 수사 한번 더. 진짜 케빈. 진짜 무서워. 왜 시원해 여기는 또. 아 이게 맨 뒤에 안 한다고 했잖아. 야 맨 뒤에 진짜 웃었지. 얘 운다고. 얘 울어요. 얘 운다. 아 이게 그러면 제이콥은 너무 무서워하니까 내가 손을 들을 것 같아. 손? 손을 손을 손야 괜찮지? 네. 제이콥 형 진짜 못 가겠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연결 영상통화를 영상통화하는 말고 저 그 어깨 항상 으아! 아잇! 진짜! 뭘 내가 해요! 아 저기! 어! 저기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왜 그러세요! 거기 왜 계세요! 어 저기 있네. 아 제발. 아 좀 붙어서 가요. 붙어서 가요. 붙어서 가요. 으아! 쟤 뭐야! 야 김선우! 아! 네. 으아! 저 하지마! 말라고요! 아왜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아! 좀 밟지 마 이거! 아이씨! 아! 아! 자, 좀 움직이지 마 그냥. 아, 뭐야 이거 진짜. 뭐 더 없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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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깜짝이야. 오. 아, 야, 하지 마요. 진짜 제 막. 아. 아. 야. 형 오색 찰란 두 개 있죠. 어. 하나 줄까? 응. 그냥 줄 수 있어. 오색 찰란으로 그러면은 사행시 해볼게요. 오케이. 나 칭찬하는 거. 네. 오케이. 오. 오징어를 닮은. 이거 맞지?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야. 아, 잠깐만. 아,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케빈 형. 색. 색깔인데. 찬. 찬이 형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란. 어렵다. 찬이 형보다 란. 난데? 인정. 와, 땡큐도 없고 그냥 가는 거 봐. 땡큐, 땡큐, 땡큐. 새로운 친구를 내 방에 데려와야겠다. 뭐죠, 이름이? 근데 세 종류가 있어요. 물고기, 첫 번째. 그리고 햄스터. 댓글을 한번 보면 햄스터 좋다, 햄스터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미. 개미를 키워볼까 해요. 이 셋 중에 하나는 꼭 키울 건데 개미는 왜냐? 이제 개미 집을 제가 만들어주고 아 개미 집을 이렇게 갖고 와오고 개미를 이제 개미도 이제 분양을 해오면 만약에 모르고 제가 막 가가지고 깨트려 갖고 개미들이 흙이랑 오르르 해서 집에 해서 형이 엔트맨이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그 집을 개미 줘야지 그냥. 가리고 있어. 말 떨어지 있지? 아무튼 어떨까?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아, 개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룸메가 바뀌면 해라. 네. 같은 룸메에서는 가질 수 없다. 아니요, 아니요, 뭐. 그렇게 쉽지 않아요. 빠르게 지나가기 오, 때문에. 선우 구입한다고. 자켓 입었어. 아니 초등학생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선우 구입한다고 자켓 입었어. 맞아요. 자켓 벗을게요 그러면. 아 벗지 말아주세요. 네. 아 뭐 맞아요. 거. 원래 현지 형이 오! 뭐 차, 원래 오! 현지 형이. 오! 오, 네 맞아요. 왜 그래? 자. 라수제비 먹고 싶다. 아 라수제비 먹고 싶다. 제가 라수제비 진짜 잘 끓이거든요. 헝아들한테 물어보세요. 헝아들. 헝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라수제비 진짜 잘 끓여 먹거든요. 아 그리고 또 더비 어제 제가 또 쇼파에서 잠들었는데 선호가 안 깨워주고 아 맞다 그리고 더비 뉴형이랑 어제 제가 막 애교 부렸는데 막 싸운다. 아 맞다 그리고 더비 그리고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아 오늘 무슨 일이죠? 아 4월 1일 아 맞다 그리고 더비 제가 얘 지금 내 핸드폰 아 아, 신발끈 또 풀렸어! 아, 일어나보세요. 싫어요. 교복 바지 요즘 트렌드인가요?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 그 정도 아니면 아예 없어졌었지. 그치?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아 보통 이렇게 다니지 않니? 원, 투, 쓰리! 예스! 여기서 누구 한 명 따라 하고 저희가 맞출게요. 아 그냥 다 몇 명 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오케이, 레디, 셋, 고!
뉴. 그리고 또 케빈. 'Cause Kevin always puts his lips out when he Cause I have selfies. No lips, okay? He goes like 제가 그래요? 나 이거 와 이거 너무 소름 돋았어. 저는 그 물건을 잃을 수 있어도 친구를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오! 형 나 방금 지금 똑같은 생각 했어.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 늦는 친구 나라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 아, 울 때까지? 네, 오, 만약에 시간 안 정한 그 연락이 안 되고 기다리는 상황 저도 몇 시간 기다리고 왔는데 저는 잠을 잘 자는 것 같아. 원래 맨날 늦는 근데 걔가 그 친구가 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속 시간 늦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해놓고 그런 거 봤는데 아니야 근데 선우야 약속은 잘 지켜 사적인 왜? 예? 어 아니야 얘가요? 아, 잘 되니까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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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뭐 애교 그런 거 필요 없고 솔직히 그냥 택하는 것도 좀 그렇고 게임 한번 더 할까요? 네. 아 정답이에요! 야! 제특기 세 가지. 아, 앱 잘한다, 축구 잘한다, 탁구 잘한다. 아, 이렇게 오, 하면 간단한 거예요. 아, 아, 애교 3 점. 자, 아, 뿌잉. 아, 아자. 쉬어, 쉬어. 뭐지? 뿌잉. 김선우. 두고 봐, 김선우. 가만두지 않을 거야. 또 차를 타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아 이겼어요. 와. 됐어. 너 누워. 아, 이긴 거야? 네? 이겼어? 어 예. 침대는? 예. 아. 아니형 당연히 살짝 아침에 입이 한. 우리 한번 유들이 깨볼게. 아침내면. 오케이 그럼 너는 유들이 깨 되는 거죠? 우리 유들이 걱정할 일 없어. 우리 게임 못하지 마 이건. 야 그래 저는 너 언제 공지했다 그래. 세상들에. 아니 안 치우니? 얘 위에 이거 보세요. 아니 맨날 그런 놈은 잘했어야 돼. 아까 전에 또 막 여기 쓰레기 놔뒀는데 안 치우고 하고 되게 아니야 아니 빨리 와서 칠해서 아 이렇게 해서 화장실 갔다 왔어요. 화장실 이런 게 있어요. 에릭은 자기한테 관대해요. 자기 자신한테 관대해요. 야 나한테는 야 카톡으로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누구야 이게 누구야 난 거 알면서 아,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 근데 귀여운 거 알게 될게요. 어제 제가 또 졸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졸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선우가 지나가더니 본인이 만든 쓰레기를 치우면서 에릭 카톡 보내기 전에 치워야 되겠다. 맞지? 내 방에서 들렸어. 에릭 카톡 보내기 전에 치워야 되겠다 하면서 본인이 만든 쓰레기를 치우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네. 아. 뉴에요? 고 왜 안 나? 엘사 빠이! 제가 아까 큐랑 선우 이렇게 앉아있길래 둘이 이렇게 어 코코볼들이네 이러면서 얼굴 이렇게 했었는데 갈게요. 안녕. 선우야 문 잠가라. 어 팩은 왜 그 뭐야 죄송합니다. 일반 시트가 아닙니다. 이게 마이크로파이버 시트라고.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죠? 정말 노 이게 머스크 화이트 머스크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 또 진짜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 향 진짜 탐내실 것 같아요. 이거 뉴 냄새 나는데? 뉴님 향? 뉴 향 아 맞아 제가 뿌리네 향수. 케빈 씨. 네 케빈 씨. 네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네 오케이. 자극적인 것도 싫고 너무 달달한 것도 싫어서 딱 적당한 유칼립투스 키스 유칼립투스 네 유칼립투스 너무 잡아줘 향입니다 네 케빈 어 그렇죠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크리스마스 추억 한번 나눠봤고 저희가 더비분들에게 미리 사는 트리에서 이렇게 한번 뽑아주시려고 네 지금 트리 옆에 나와 계십니다 키를 잃어버린 아이 같아요 굉장히 어 그러면 네 잠깐 특파원인데 네. 지금 특파원처럼 네. 풍선을 들고 계세요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자 즐겨 먹는 네.
야식 조합이 있나요? 핫다지만 볼까봐요. 우리 선우님 지금 오너먼트를 귀걸이로 해주셨는데 다지만 볼까봐 부탁드릴게요. 원맨쇼 잘하시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네. 공개하고 말하자면은 지금의 제 모습이 상상했던 제 모습보다 작죠. 지금의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아직 제가 생각한 것까지 반의 반도 못 갔기 때문에 네. 아직도 전 제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열등이거든요. 열등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를 열등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하는 음악들, 그 사람이 뭐 공연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냥 찾아서 봐요. 정말 1차원적으로. 근데 넌 뭐 하고 있냐? 왜 가만히 있어? 남들이 주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저를 보든 어쨌든 가장 가까이서 저를 경험하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는 어쨌든 제 자신이거든요. 축하합니다. 더 보이즈. 네,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안아주셔도 됩니다. 축하해 주셔도 되고요. 네. 자, 우리 다른 팀들도 와서 축하해 주실까요? 우리 다 함께. 네. 한 장짜리입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 우리 동생. 네, 땀인데. 네. 아, 땀이에요. 진짜 이거는 킹덤에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처음 출연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진짜 저는 저희가 이 나온 이 팀들한테 그리고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저희가 정말 앞에서든 뒤에서든 그게 저희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대를 할 때 그 가치가 일곱 팀 그 가치가 그때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곱 팀 모두가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더 사랑하면서 같이 계속 신세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대. 진짜 며칠 전까지 선우가 반팔티 입고 다녔는데 예스. 오늘은 되게 따뜻하게 입고 온 편이에요. 네, 네. 후드면 많이 노력했죠. 네. 저 근데 뭐 항상 웃겨줘서 고맙고 선우야. 형 장난 받아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 많이 괴롭히고 장난칠 테니까 괴로워하지 마요. 알잖아. 노래야, 노래. 사랑한다고. 네. 맞죠? Eric to Sanu. Thank you for making me laugh every day. You're my gigaman. Thank you. 연습을 할 때 너가 형이 너를 보고 좀 놀랐던 게 있다면 정말 일을 할 때나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위해서 준비할 때 그 과정 속에 너를 봤을 때는 정말 누구보다 집중력이 높고 누구보다 그 결과물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형들도 멤버 11명 모두를 집중시키기 어려울 때 그거를 막내인 너가 해내는 모습을 보고도 정말 진짜 듬직한 동생이다 라고도 생각 많이 했던 것 같고 할 땐 하고 놀 땐 놀자라는 마인드인 너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또 놀 때도 누구보다 정말 형을 많이 웃겨줬던 동생이었던 것 같아서 뭐 항상 너한테 장난만 치는 형이지만 너에 대한 생각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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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이니까 장난치는 형으로만 생각 안 해서 좋겠어. 우리가 어떤 무대를 하건 어떤 경험을 하건 너에게 의지도 하면서 열심히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쭉 잘 부탁해. 넌 최고야.